안녕하세요, 정승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데 타이밍을 못 맞췄군요. 반갑습니다. 독일에서는 테드익스 행사에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 이 장소가 테드익스 고려대라서 더더욱 여러분 여기서 만나게 뵙게 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편하게 슬라이드는 약간 영어로 갖고 오긴 했어요. 네, 일단 제가 갖고 온 첫 번째 주제는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갖고 왔고 그걸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영어로 스포트라이트죠. 저기 위에 있는 라이트가 이 하나의 스포트, 이 하나의 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 한가운데 이 스포트에 제가 서 있네요. 그래서 주변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고 빛을 받는 한 사람이 있는 바로 이런 무대가 스포트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도록 우리들이 약간 세뇌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것이 노래를 잘해서건, 아니면 지식을 나눠서건, 재미있게 말을 잘해서건, 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누군가 가운데 서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고 있고, 관심과 주목을 받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그래서 이제 보통 스포트라이트에 서 있으면, 스포트라이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 뒤에 또 다른 모습은 스포트라이트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또는 열광해주고 있는 또 때에 따라서는 야유할 수도 있는 수많은 다른 관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사실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우리가 가끔 사람의 근원적인 공포, 불안 특히 공포 같은 걸 연구하려고 그러면 실험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요. 가운데서 사람을 놔두고 주변에 사람을 앉힌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모두가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뭘 하나 쳐다보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사실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좋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만 생각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 사람들에게 저 장소에 올라가서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혹시 홀에 잠깐 불 켜주실 수 있나요? 자, 여러분은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난 한번 서보고 싶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좋게 느껴지고 난 스포트라이트 서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반면에 나는 그냥 관객이 좋다. 난 누가 돈 준다고 그래도 저 앞에 가가지고 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서서 무언가를 하기는 싫다. 그냥 편하게 보고 즐기는 입장에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두려움이 드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마도 누구나 두 가지 감정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반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다음 질문을 넘어가는데 보통 보면 저처럼 이과 또는 뭐 이공계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과나 예체능 계통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트레이닝이 많이 됐을 수 있겠지만 과학 전공하고 실험실에서 이제 내 실험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 딱 받는 순간 심장이 뛰고 굉장히 싫습니다. 저는 약간 비정상적인 과학자예요. 근데 제가 갖고 온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해오다가 지금처럼 방송활동도 하고 책을 쓰게 된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에 대해서 알고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무서워하는 그런 주변 과학자들 사이에서 같이 연구를 하다가도
가졌던 질문은 화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필요한데 과연 연구가 커뮤니케이션 없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워크숍을 제가 독일에서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회를 이기고 뭐 여러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워크숍을 받았을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할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봤죠. 사실 또 지금도 시간이 된다면 한 분 한 분이 커뮤니케이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일단은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의 답을 먼저 공유 드린다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Make understand.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서 되게 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해하기 쉽다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이해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은 케이스에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달하고 싶은 지식 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프리즘이 돼야 돼요. 약간 이과적인 비유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얀 빛이 딱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빛으로 여러 다른 빛으로 나오잖아요. 통과해서. 근데 이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하고 싶은 말이 일종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이유는 누가 듣고 있느냐, 관객이 누구이고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가 누구이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경우는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과학적 지식을 다른 과학자들도 좋아할 수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수학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을 전달할 때 서로 다른 사람에게 프리즘을 통해서 이해를 되게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한테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요. 뇌과학이 그래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마 바쁜 일정 소화하시는데 졸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되냐면은 이 연구를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알고 있으면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어.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당신을 뽑을 수 있어요. 라고 어떤 표심을 자극하는 형태로 메시지를 포장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죠. 기업 강연을 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기업 강연의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 있는 연구들이나 내 지식이 돈이 되는지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줄 때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국제기구, NGO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한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아젠다에 맞는 내용인지를 봐야겠죠. 그린피스에게 줄 수 있는 것과 Amnesty International에 줄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다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의 경우는 이게 나의 연구와 상관이 있는 연구인지로 포장을 해야 되고 미디어의 경우는 이게 과연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인지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일반인에게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지? 이게 재미가 있을까?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 이런 것을 일반 관객에게 전달을 잘 할 수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만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을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과학자로서의 질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Science Communication이라고 하면 이제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 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답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연구 결과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TV를 틀거나 아니면은 기사들을 보거나 하면 많은 경우에 요즘은 어떠한 이런 정보, 데이터, 지식 이러한 것들이 약간 정치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봐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전 최근에 이 비트코인 관련된 저와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두 분의 논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논쟁에 제가 없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요. 뭐, 이 경우에 이제 찬반 논쟁으로 번졌잖아요. 근데 그 찬반 논쟁의 양편에 있었던 두 분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각각의 찬반을 완전히 대변하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가지게 됐는데, 이 경우에 질문이 저는 들었던 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 이분들이 믿는 전부가 보여진 것일까? 이분들이 정말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진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는 커뮤니케이터의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의견, 이러한 정보가 있는 것을 전달하시고자 했던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지지하는 자는 반대쪽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반대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모두 안티가 좀 많이 생겼던 그러한 논쟁이라고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는 왜 민감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과학적인 팩트가 나와 있는 분야에서조차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약간 문제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기후변화입니다. 사실 과학을 조금이라도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냥 상식적인 레벨의 그러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후변화가 리얼하다는 걸, 정말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이 주제가 정치적인 주제가 됐어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공화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기후변화를 믿거나 믿지 말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아빠, 과학이 뭐야? 모르겠어. 우리는 공화당 지지자잖아. 뭐 우리나라에는 안 통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답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과학이란 정말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는데, 이것이 정치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예가 백신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나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약도 쓰지 않고 백신도 안 맞힌다는 그런 것이 좀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고, 미국의 경우는 또 동부와 서부가 나뉘어가지고 또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백신을 맞으면은 자폐증이 생기거나 막 ADHD가 걸리거나 이러한 가짜 정보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가짜 정보라고 말을 하면 아마 저한테 돌을 던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백신이라는 우리가 이룩한 정말 과학적 발견,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정치화된 견해로 사람들이 나뉘고 있는 거. 심지어 뉴스에서 이러고 있어요. 어느 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제가 볼 땐 이거예요. 1 더하기 1이 2인지 3인지 설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명의 사람에게 물었더니 반은 1 더하기 1이 2. 근데 51%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자,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팩트와 의견은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어떠한 팩트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가지고,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어떤 전문 지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과연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일까? 전문가가 다 제일 잘하는 걸까? 그래서 캐리커처 카툰을 보니까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교수님은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 전문가 교수님은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저 학생은 내 트위터 봤더니 아니라는데?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바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저 교수님의 수식이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전문가의 지식을 내가 노력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쉽게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나를 보고 그걸 더 믿는 사람들의 경향도 있는 것이고, 양쪽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은 일단 트위터 팔로워부터 많아야지만 영향력이 커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게 영어로는 약간 재밌는 농담인데, No, I'm not talking about Twitter. I really want you to follow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제 이해가 되셨네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배후에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팔로우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미 생각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견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 이 몇 분 동안 답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 잠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같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용하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란트 러셀. 이 당시에도 이분이 이걸 굉장히 한탄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현명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때도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탄했던 이유는 세상에는 잘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더 크게 떠들고 어떠한 광신도들,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려는 약을 팔려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반면 실제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수줍어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는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우는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나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답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스포트라이트에 있지 않나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는 서치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의 목소리만 더 크게 들리게 되어 있겠죠. 과학자들의 경우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많이 내지만 실제로 TV에 나오거나 미디어에 나오거나 보이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더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스포트라이트의 가장 큰 의미는 그거예요. 스포트라이트, 하나의 스포트에 빛이 들어오지만 과학자가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랩에서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이전에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한 분, 보이는 분은 한 분이지만 이분을 서포트하는 가족들도 주변에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스포트라이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생각, 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스포트라이트잖아요. 비슷한 그림이 아프리카 부족에 있네요. 이거는 기자상을 받기도 했던 사진인데 가운데 스팟이 있고 거기에 라이트가 있어요. 캠프파이어처럼.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재미있게 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소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단순히 빛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짜 진정한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할 의미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